자, 그라나다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라나다 에스파도? 게이시리 제국 수도 로엔. 드디어 흑태제국 놈들이 꼬리가 잡힌 것 같다. 최근 사이럽스에 대규모의 선단이 출항했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그렇다면 그 선단 안에 놈들이 납치한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바탕화면은 그냥 윈도우 98 바탕화면이에요. 아마도 선단이 어디에서 왔는지도 불명인데다가 굉장히 큰 대형 선박이었다고 한다. 게다가 그곳에 선박한 침도 유례없을 정도로 많은 분량이었다고 한다. 이미 출항해버렸다면 소용없는 일이 아닙니까? 대형 선박은 그다지 속도가 빠르지 않으니까 빨리 추적해서 행선지를 알아낸다면 따라잡을 수도 있을 것이네. 그라나다 상단으로 가서 알아보는 편이 빠르겠군요. 흑태제규와 기지공작이 연합세력을 구성하고 있고 그라나다 상단이 기지공장을 지원해주는 입장이었으나 그러는게 좋겠지. 아, 입장이었으니. 그런데 요새 그라나다 상단이 대규모의 무기를 매매한다는 것 같으니 조심하기 바라네. 자, 어쨌든간에 위험한 놈들을 상대하라 그거죠. 그러니까 자임프에서 수사를 하다가 상대해라 뭐 그런건데, 강제수색. 그렇지 않으면 그 음흉한 곳을 어떻게 조사합니까? 라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수색을 한다고 하는데, 자, 수사권 협조 조약이 맺어져 있으니 뭐 조심해라 뭐 요런 말 하나요. 책임을 진다고 하네. 오, 멋진 상관인데. 이런 상관이 있어야지, 이런 상관이 있어야 일하기 좋지. 자기가 책임을 진다고. 자, 이번 작전에 이것을 가져가게. 마이크로 디바이스? 뭐하는 템이죠? 자네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펜드래곤의 왕국에 과학마법연구소와 공동으로 인공위성 발사 프로젝트를 추진 중일세. 인공위성 발사, 이렇게 칼 쓰고 배 타고 막 이러는 세대에 인공위성, 참 진짜 안 어울린다. 전투위성 켈베로스도 있다네. 켈베로스라, 많이 듣던 이름이군요. 어쨌든 이 장치는 위성의 정보를 이용하여 적의 정확한 위치 데이터를 전송받을 수 있으므로 총과 함께 장비하면 명중률과 사정거리가 크게 증가할 뿐더러 켈베로스의 레이저 공격도 지원받을 수 있다네. 그냥 가자. 배치 종료 누른 줄 알았는데. 자, 도적제들이로군. 아스타니아의 유민들이군요. 어차피 놔두면 우리 국민에게 해가 될 테니 이 기회에 처치하도록 하죠. 펜드래곤도 아스타니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군. 리슐류의 님이 쓰신 명적 군주론에 보시면은 보면은 국민 국가가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유 너무 빨리 넘어간다. 자, 그것이 비록 잔인한 방법이라 해도 말이야. 뭐 요런 말을 하네요. 자, 이렇게 세틀라이트 어택이라고 생겼고요. 뭐야, 램버트 또 왔네. 역시 이곳으로 지나가는군. 어이, 크리스티앙 아닙니까? 저 사람은 심넬 램버트. 저도 여러분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굉장히 매번 이렇게 타이밍 맞춰가지고 매번 나오죠. 매번 제가 뭔가 곤란한 상황일 때 이렇게 나와가지고 타이밍 맞게 나와가지고 저를 도와주는 뭐 그런 녀석인데, 굉장히 의심스러운 녀석이죠. 자, 이거 잡아주고. 저들은 누구죠? 이봐요, 당신들은 누구죠? 산초. 아, 우린 사이럽스로 가는 사람들이요. 흑형이네. 레게머리의 흑형. 그게 아니라 정체가 뭐냐니까요. 미안하오만 자세한 것을 밝힐 수 없지만 공모 수행 중이라는 점만 알아주셨으면 좋겠군요 라고 하네요. 산초. 이름부터 뭔가 좀 특이해 보이는 그런 녀석이 나왔는데. 자, 그럼 그럼 우리는 이만 가보겠소.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지? 뭐야, 구해줬더니 그냥 간대. 이런 식으로 쳐들어와도 될까요? 뭐 어때? 그라나드 상단은 들으시오. 우린 제국의 ISS 제국과 사이럽스의 범죄 수사 협력 조약에 따라서 이곳을 강제 수색하겠소. 뭐라고요? 말이 안 해? 동명이인이구나. 무슨 근거로 이곳을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돼? 수색하겠다는 거죠. 이곳이 반란군에 흑태자 교도들과 결탁했다는 보고를 듣고 왔다. 어서 수색에 협력하시오. 알 수 있으면 해보시지 라고 도망가네요. ISS 녀석들 생각외로 제법이군요. 산초가 여기 있네? 뭐 그래야 여기까지죠. 커티스의 최정예인 CIO가 있는데 이상 저들도 이제 끝이오. 자, 반드시 마리아를 잡아서 흑태자교의 정보를 얻도록 하자. 마리아를 격파하고 그라나 상단을 굴복시킨다 라고 하는 목표고요.
여기서 마리아랑 맞짱 뜨면 뭔가 이벤트가 술술 진행이 되겠네요. 자, 풍화용 잠. 잘 준다. 아니, 한 두 대 때렸는데 죽으면 어떡해. 연타의 멋발인데. 요렇게 어쨌든 끝이 났습니다. 훗! 이제 항복하시지! 제길 원하는 것이 뭐냐? 첫째, 흑태자 교도들은 어디로 갔느냐? 둘째는 여기 있는 검은 안경들은 누구들이냐는 것이죠. 우린 커티스의 비밀 요원인 CIO다 공무 수행 중이지. 흑태자 교도들은 우리들에게 배를 빌려서 모두 흑태자 교의 성지인 폭풍도로 간 것을 알고 있어요. 폭풍도. 그곳이라면 쉽게 가기는 어려운 곳인데 어떻게 하죠? 라고 이렇게 시나리오 클리어. 자유무역 도시. 자, 너무 빨리 지나간다. 기다려 크리스티앙, 이건 분명히 함정이야. 아무도 순순히 알려주는 것을 보니 함정이겠지. 하지만 이만큼 그럴듯한 설정도 없잖아. 흑태자교의 자신들의 우상인 흑태자가 사망한 폭풍도를 성지를 잡는다는 건. 그렇지만 폭풍도는 창세전쟁의 마지막에 연합군이 들어간 곳이야. 그렇게 사람이 많이 들어왔던 곳인데 파괴신상이나 그 비슷한 것이 발견되었던 소리는 들은 적이 없다고. 꼭 폭풍도가 최종 목적지가 아닐 수도 있지. 무슨 소리지 당신? 뭔가 알고 있는 것이라도 있는 거야? 글쎄, 그냥 감이라고나 할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 하지만 일단 그곳으로 가기는 해야 할 것 같아. 따라오라고. 아, 이봐. 요번 아포칼립스 챕터는 뭔가 더빙이 별로 없네. 일단 배를 빌려야겠지.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하긴 ISS 특권이 있잖아. 긴급 제국 명령서. 하여간 저쪽에 있는 배가 좋겠지. 라고 하는데 끝인가? 아포칼립스 챕터가 되게 금방 끝나네.